가격을 감축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. 네, 18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87곳 직원 수는 62만 9,517명으로 전년보다 2.29% 줄었습니다. 그룹별로는 지난해 말 현재 삼성그룹 직원 수가 17만 8,262명으로 전년 말보다 6.94% 줄었습니다. 주력사인 삼성전자 직원은 9만 3,200명으로 3.82% 줄었습니다. 이 중 소비자가 전 부분 직원이 가장 많은 2,581명이 감소했습니다. 또 조선업 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은 현대중공업 그룹 직원이 14.75%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. 현대중공업 직원은 2만 3,077명으로 1년 사이 15.81% 줄었고 현대미포조선은 3,353명으로 6.68% 감소했습니다. 포스코그룹과 한진그룹은 각각 3.02%, 0.35% 줄었습니다.